자, 오늘도 돈 벌기를 즐겨볼까요? 신나게 돈벌수 있는 오늘의 돈이 되는 이슈. 그첫 번째 주자는 김용영 엠블로 코인 담당 에디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비트코인이 5월 초 이후에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2주 동안 2만 7천 달러에서 갇혀서 헤어나오지 못하다가 어제 저녁에는 2만 6천 달러대로 고꾸라졌는데요. 올초 기세 좋게 계속 올라간다는 것과는 다소 대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약세장이 계속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올해 이제 비트코인이 최고 3만 달러까지 올랐다가 지금은 이제 거기서 약10% 이제 하락한 2만 7천 달러대에서 약 2주 동안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업비트 이제 차트를 한번 보시면, 네. 예, 올해 이 차트 창을 보면은 이제 올해의 이제 비트코인 가격을 잘알 수가 있는데 후반대 보시면은 이제 떨어진 걸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이게 약 5월 초부터 5월 한 8일에서 9일 정도부터 계속해서 약 2주 동안 지금 2만 7천 달러에서 지금 머물고 있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2만 6천 달러 떨어졌죠. 전문가들은 여기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이유를 꼽고 있습니다. 네. 가장 먼저 이제 미국 금융당국의 코인 규제가 이 완화될 기미가 보이기는커녕 점점 강화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틀 전쯤에 이제 새로운 규제가 또 하나 나왔습니다. 새로운 규제라기보다는 새로운 규제의 사례인데요. 이제 코인을 이제 운용하는 네. 헤지펀드를 대상으로 증권법 위반을 적용해서 약 3천만 달러 정도의 합의금을 제가 부과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네. 이전 수천만 달러대의 합의금을 다시 한번 이제 추징을 한 거죠. 합의금 내라고. 역시나 여기에도 역시 코인 제 계속 지금 코인 시장에 규제의 지금 도구로 작용하고 있는 증권법 위반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계속 금융당국에서 증권법을 이제 무기로 해서 코인 이 시장과 코인 업체들을 계속 옥죄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다른 이제 두 번째로 들수 있는 것은 모든 이제 투자 자산 시장에 지금 모두 경각심을 높이고 있는 부채한도 협상입니다. 예,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이 역시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에 불안 심리가 고조되고 있는 것이고요. 이 불안 심리가 역시나 위험 자산에 속하는 코인까지도 영향을 줘서 코인의 거래를 이제 좀 줄이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세 번째로서는 이제 그 이전에는 이 비트코인, 즉 코인 시장에서는 이제 다소 호재로 작용했었던 은행 파산 사태가 있죠. 은행 파산 사태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반사 이익을 보고 있다는 전망이 많았었었는데요. 근데 이 은행 파산 사태가 지금 현재 일시적 정지 상태에 있다고 보는 시각이 좀 우세합니다. 네. 파산 사태가 해소됐다라기보다는 이 은행 파산 사테가 앞에 말씀드린 이제 부채 한도 협상과 맞물려서 부채 한도 협상에서 선택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몇 가지 방안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뭐좀안 좋게 될 경우에 선택할 수 있는 한 가지 경우의 수 중에서 은행 파산 사태를 좀더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일부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 은행 파산 사태가 이제 악화될 경우에 코인이 또 오른다라고 이제 무조건 확답을 할수 없지만 어찌되었건 코인 시장의 변동성을 높일 수 있는 사건이 예고돼 있다고 볼 수가 있어서 역시나 현재 관망세가 부각이 되고 있고 이런 관망세가 또 지속되다 보니까 코인 가격이 당분간 계속 이렇게 흐르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세 가지 짚어주셨는데 금융당국의 규제 그리고 부채한도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고 은행 파산 사태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또 악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관망세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미국 코인 시장의 침체가 심각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외신에 따르면 이 미국 비트코인 거래량이 4분의 1로 줄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네. 4분의 1로 줄었다는 건 정말 엄청나게 많이 줄은 것이죠. 네. 이건 이제 아크 인베스트라고 해서 아마 이제 주식 투자자분들에게는 그리고 해외 주식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낯선 이름일, 아니, 낯익은 이름일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흔히 돈나무원이라고 이제 잘 알려져 있는 네. 캐시우드가 이끌고 있는 헤지펀드이죠. 자산 운용사인데 이 아크 인베스트가 이제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이나 이런 코인 쪽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이 얼마 전에 아크 인베스트가 이제 그 앞에서 말씀드린 연구원이 이제 보고서를 분석한 보고서를 냈는데 이 보고서에 따르면은 미국의 비트코인 거래량이 지난 3월에는 이제 일평균 거래량이 200억 달러였었어요. 그런데 이게 5월에 와서 이제 집계를 해보니까 무려 40억 달러로 4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네. 크게 줄어드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규제 확립과 특히나 여기에서는 이제 여러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미국 이제 SEC와 여러 이제 다른 금융 당국들이 이제 규제를 이제 정립할 생각을 하지 않고
이 단속을 통해서 이제 그 업체들이 알아서 조심하도록 하는, 알아서 가이드라인을 세우게 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규제를 확립하고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는 이제 업계에 좋지 않다, 업계 시장 좋지 않다라는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이제 단속 이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이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영향 때문에 이제 전 세계 코인 시장에서 특히나 미국의 이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추세로 보이고요. 이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보고서에서도 계속 이런 추세가 계속되다가 미국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주도권을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한국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네. 한국에게 뺏길 수 있다라는 경고까지 내놓았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와중에 홍콩발 훈풍이 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것과 또 연장되는 사안이죠. 현재까지라기보다는 이제 올해 초 이 전까지는 아무래도 이 미국 시장이 워낙 크다 보니까 전 세계 코인 시장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컸었습니다. 네. 컸다고 볼 수 있고 이 코인 거래 시장에서 쓰이는 원화, 이 원화라기보다는 법정 화폐죠. 이 법정 화폐의 부동의 1위가 달러에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내에서의 코인 시장의 거래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에서 계속 줄어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코인 시장에서 유동성도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반작용이라고 좀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중국에서 홍콩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코인 시장, 코인 거래 시장을 이제 허용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시그널이 접수가 됐습니다. 네. 이는 이제 작년 말부터 이제 시작된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특히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최근에 이제 5월 이번 주 초입니다. 이번 주 초에 이제 홍콩 증선위에서 결정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공개된 거에 따르면은 이제 앞서 이제 증선위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6월 1일부터 가상자산 사업자 면허 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이 가상자산 사업자 면허 제도는 이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바스프라고 불리고 있죠. 이 바스프 면허 제도가 굉장히 유사한데요. 사실 이 바스프 면허 제도를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시행한 곳이 우리나라입니다. 트래블을 적용해서 우리나라에서 먼저 시행을 했었고 네. 두 번째가 이제 두바이라고 두바이인데요. 두바이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홍콩을 이제 세 번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유럽에서 미카라고 하는 이제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유럽은 아직 이제 규제 가이드라인만 적용하지 시행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따라서 홍콩 세 번째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는데 이 가상자산 사업자가 이제 인가가 되면은 이제 이 인가를 받은 이 사업자가 거래소를 열 수 있고 이 거래소를 중심으로 해서 개인 투자자 대상으로 영업이 가능합니다. 즉 우리나라 빗썸과 업비트와 같은 이런 영업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고요. 하지만 대신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거래소의 공시 책임과 같은 이런 규제를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우리나라보다는 좀 더 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여기서 잘 따져봐야 될 게 소매 투자를 이제 장려를 하지만 대규모의 거래에 대해서는 그렇게 권장하지 않아요. 즉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만 대상으로 하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업비트에서 이제 뭐 수억 단위의 거래를 하는 거에서 크게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고 지금 실제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아마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홍콩에서 이제 이 바스퍼 라이선스를 받은 사업자 내에서는 그 정도의 대규모 거래는 아마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한 국내에서 금지되고 있는 암호화폐 선물도 금지가 되고 있고요. 결정적으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 소매 거래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즉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불리는 암호화폐를 거래할 때 주로 이제 수단으로 사용되는 USDT와 같은 이런 코인들이 있는데요. 이 스테이블 코인의 이 상장이 스테이블 코인의 거래가 금지가 되면 이 코인을 이제 비트코인을 가지고 이더리움을 산다든지 이더리움을 가지고 비트코인을 산다든지 하는 좀 복잡하게 좀 됩니다. 따라서 거래가 그렇게 확 늘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따라서 일단은 이 홍콩에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내놓으면서 이 코인 거래 시장이 조금 허용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 시장이 커지려면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라고 하는 추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네, 복잡한 건 우리가 또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래가 눈에 띄지 않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데 한국과 두바이에 이어서 이제 홍콩도 6월 1일부터 가상자산 사업자 면허 제도를 실시한다는 건데 사실 지금까지 중국은 코인 거래를 금지를 해왔었잖아요. 이 홍콩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코인 거래를 허용하는 것으로 봐도 괜찮을까요? 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관건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중국 본토에서는 코인 거래는 정말 금지가 돼 있죠. 중국 본토에서 코인 거래
거래 그리고 코인 채굴, 비트코인 채굴 이런 것들이 약 2, 3년 전에 중국 공산당에서 대대적으로 단속을 해서 중국 내에 있던 암호화폐 업체들은 그 시점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대다수 회사들이 해외로 나갔습니다. 네. 그 우리가 익히 들었던 뭐 바이낸스라든지 아니면 뭐 후비아 같은 이런 중국 회사들이 현재는 전부 중국에다 적을 두고 있지 않고요. 모두 해외에 이제 본사 내지는 이런 운영체를 두고 이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내에서는 현재 코인과 관련한 비즈니스라든지 코인과 관련한 거래는 거의 없다시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있는 거는 거의 음성화된 시장입니다. 걸리면 안 되죠. 근데 이런 기조가 그렇다면 홍콩 기조는 변했냐? 여기에는 아직까지 약간의 의문점이 남아 있습니다. 예. 여전히 중국 본토 내에서는 공산당의 이 기조 하에서 코인과 관련된 비즈니스가 금지되는 건 여전하고요. 이 상황이 변하는 이런 신호? 이것도 역시 아직 감지되고 있지 않습니다. 네. 단 하나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홍콩이 지금 이제 상당히 작년 말부터 전격적으로 코인 거래에 대해서 전면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는 하지만 중국 본토와의 교감이 어느 정도 있었다고 하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를 종합해 보면 홍콩을 이제 코인 거래 테스트 배드로 일단 활용을 하고 단 중국 본토와의 연결고리를 철저히 차단한 채로 홍콩에서 시험적으로 이제 진행을 해보고 이 영향력이 좀 더 커진다라고 하면 서서히 중국 본토로 옮길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물론 여기에는 시간이 걸리겠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중국 본토 소재의 은행들이 홍콩에서 코인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에게 계좌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아예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고요. 이렇게 해서 이 코인 거래라기보다는 그래서 코인 개인 투자자들의 코인 거래가 주 목적이라기보다는 이를 매개체로 한 코인 비즈니스, 즉 블록체인 산업 자체를 육성하겠다라고 하는 중국 본토의 전략이 홍콩을 중심으로 해서 일부 시범적으로 시작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한 해석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홍콩의 코인 거래 허용이 미국 시장 침체라는 악재를 만회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이 사실 가장 큰 관건일 것입니다. 만약에 홍콩이 당장 이제 6월 1일부터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는다라고 하면 이게 상당히 모든 분들이 다 아는 사실이다 보니까 당장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미치겠죠. 네. 하지만 지금 비트코인 가격을 보면은 27,000에서 26,000으로 좀 후퇴한 양상이다 보니까 네. 이 홍콩에서 이 코인 거래가 되는 것을 그렇게 큰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진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앞서 잠깐 보여드렸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홍콩 증선위가 역시 부작용을 우려해서 예상보다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고요. 특히 거래가 되는 코인 대상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같은 이런 주요 코인만 거래를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테면 국내에서 만들어진 기획된 코인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전체 시가총액 100위 이상의 코인 이런 작은 규모의 코인에 대해서는 거래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몇몇 코인만 거래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네. 특히나 주요 수단인 스테이블 코인의 거래 불가 가 이제 전체 거래량을 늘리는데 굉장히 큰 발목을 잡는 것으로 보이고요. 따라서 이거는 이제 올 10월 달에 예정된 디지털 홍콩 달러가 이제 있는데요. 이 디지털 홍콩 달러가 이제 코인 거래소에서 지원이 되면은 조금 더 거래가 늘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까지는 이제 상당히 시간이 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코인 시장이 앞으로도 박스권 장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전망을 좀 해 주시죠. 코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네. 2주 동안은 이제 조용히 있었기 때문에 네.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 이제 당분간도 계속 조용히 있을 것처럼 굉장히 오랜 기간 조용히 있는 거죠. 네. 네. 하지만 이 투자 시장, 특히 자산 시장이 또 이렇게 오랫동안 조용히 있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올해 3월인가 4월에도 한 2주 동안 조용히 있는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크게 한번 상승했다가 다시 떨어졌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 코인 시장이 조용히 있는 시기는 한 거의 2주, 3주 정도가 가장 최대한인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현재 코인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거시 경제 변수가 너무 코인 시장을 크게 압박하고 있어요. 네.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미국 부채 한도 협상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이제 그 긴축에 대한 우려라든지 은행 파산이라든지 이런 거시 경제 변수가 코인 시장을 압박하고 있어서 당분간 코인 시장 내에서의 뭐 호재가 이 코인 시장에 크게 반영되는 이런 일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2주 동안 이제 답보장이 있었기 때문에 향후 변동성이 좀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금 어찌 보면 어제 저녁에 있었던 26,000달러의 하락이 어쩌면 하락세로 좀 방향을 잡는 시그널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거시경제의 변수에 따라서 크게 영향을 받은 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코인 자체보다는 거시경제의 변수에 따라서 예, 이 코인 시장의 움직임을 좀 잘 관찰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특히 이제 말씀드렸던 은행 파산 사태가 다시 한번 여진이 온다라고 하면 이에 따른 영향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시고 특히 여기에서 반사이익을 볼 가능성도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돈이 되는 이슈 김용영 엠블록 코인 담당 에디터와 함께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